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동백입니다. 향이 많아서 서양 동백인지 그냥 분홍색 동백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21년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산 건데 그때는 이제 그 후니까 동백꽃을 못 봤고 그다음 22년도에도 못 봤고 23년도에도 못 봤는데 이유는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키는 커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같은 사무실 높이의 옥상 정원에서 키우다가 지금 농가로 보냈다가 애들이 가면 한 번에 가면 10개, 15개 애들은 다 죽으니까 그중에 그래도 자동차에 흙이 떨어지더라도 가져온 그 동백이에요. 그리고 그때 또 가져온 거 중에 옆으로 가면 얘도 있어요. 얘도 서양 동백이라고 얘는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서양 동백이 조금 더 비싸고, 그냥 동백이 좀 싼데, 얘는 이 봉우리 이거,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얘가 더.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은 잎눈이고요. 둥글둥글하게 나온 건 꽃눈인데, 얘들은 지금 햇빛이 공교롭게도 샤시의 틀 사이에 있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이쪽으로 구입해서 갖다 놓은 것들은 매번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 꽃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죠? 이거 페트병으로 이렇게 물을 넣고 물이 끊이지 않게 그러니까 동백의 꽃을 보려면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자주 비우니까 얘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예. 오늘은 서양 동백. 사실 향기가 있는 또 분홍색 동백인지도 몰라서 일단 처음 제가 21년 9월에 구입할 때 동백이라고 구입해서요. 5,000원에 구입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양 동백이었다면 훨씬 더 비쌌겠죠? 그리고 그때는 빨간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는 동백을 샀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예쁜 동백, 서양 동백, 아니면 그냥 분홍색 동백. 저 옆에 걔는 서양 동백으로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꽃봉오리들. 오. 이상한 소리는 제가 화분에 꽂아놨던 페트병 물. 걔가 지금 엎어졌나 봐요. 네. 동영상 중단하고 정리해야겠죠. 사실 여기 사랑초도 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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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괴물같이 됐어요. 제가 너무 잘 키우나 봐요. 괴물로 바뀌어요, 다. 감사합니다.